다짐이지만 요즘은 또 새로운 다짐이 좀 생겼을 것 같고 또 대내에는 다짐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. 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또 현직 대통령이나 다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저는 왜냐하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아무리 최고의 공직이라고 해도 늘 이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저는 그게 필요하다. 그리고 정치를 이제 시작하면서 정말 공부 많이 했고 그리고 그게 참 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회 같고 아 이걸 안 했으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인생에서 세상에서 이런 분야가 있다는 거 이런 걸 내가 모르고 그냥 그냥 법조인으로서 내가 바라본 이런 법학도로서 내가 바라본 세상 그걸로 끝났을 텐데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도전을 겪어나가면서 많은 걸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것이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네. 하여튼 늘 이 배우는 자세를 전제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아 무엇보다 오늘 진짜 짧은 시간을 이렇게 급하게 내셨는데 오늘도 제가 오전에 보니까 또 행사도 있고 일정이 많으시죠. 일정이 많으시더라고요. 네. 근데 마지막으로 갑자기 그거 한번 여쭙고 싶네요. 네. 올 한 해 윤석열은 이랬다. 올 한 해 윤석열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. 인생 60년을 살면서 최대의 격변이죠. 최대의 격변이었다는 거예요. 네. 이건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회로 비유를 한다면 네. 옛날 뭐 독일에서 뭐 임금이 세 번 바뀐 애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얼마나 사회 격변이 심했겠어요. 임금이 세 번 바뀌려고 그러는 거죠. 네. 저 개인으로는 뭐 엄청난 그 변화가 있었고 저로 인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변화가 있지 않았겠나 싶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. 아, 올 한 해는 예, 예. 변화라는 것으로. 사실은 이제 시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특히 겨울에 이제 건강 유의하시고 네. 예. 옥탑방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아이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이거 시청률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거. 저희가 신경 쓰면 되고요. 네. 아니, 그러니까 내가 폐를 끼치게 되고. 아우 아닙니다. 시청률은 잘 나옵니다. 제가 봤을 때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네.